일단 시금치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일단 이렇게 둘게요. 그래서 네. 이 머리 부분을 잘라내주세요. 네. 잘라서 두시고 시금치가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은 야채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가 파괴가 안 되려면 물에 오랫동안 이렇게 두시고 열이나 그런 산성 같은 거를 가하시는 것보다는 그대로 드시거나 아니면은 짧게 갈아서 드시는 게 드시기에는 영양적으로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전 보통 시금치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시금치를 되게 많이 먹었었거든요. 네. 시금치 많이 먹으면 이게 키 큰다고 그러셔가지고. 아, 그래서 키가 크셨구나. 그런데 꼭 그거 같진 않고요. 네. 일단. 저도 시금치를 좀 먹을 걸 그랬습니다. 네, 시금치. 아기들 시금치 많이 주세요. 시금치를 이렇게 네. 넣으신 다음에 믹서에 살짝 갈아줄게요. 네. 그래서 그냥 가면은 잘 안 갈리거든요. 아. 물을 조금만 넣고 네. 이렇게 갈아주도록 할게요. 이 믹서기가 네. 저는 이렇게 조그만 건 처음 보거든요. 아. 네. 집에서 쓰시는 거예요? 네, 그쵸. 이게 갈아줄 때는 만약에 집에 믹서가 없으신 상태에서 믹서가 없으신 상태에서 하시려면은 그냥 네. 아주 얇게 잘게 썰어서 네. 다지셔서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아주 잘게 입자를 약간 보이게 하셔도 좋지만 네. 저는 오늘 그냥 딱 녹색 자체로 이렇게 갈아서 이대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에 있는 것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네. 이거를 사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 간식용으로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시금치 향이 너무 심하면 아기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예, 아마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일단은 양을 조금 조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금치 향을 좀 줄이고 네. 게살 이 맛살량을 늘리면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훨씬 더 좋아하겠죠. 네. 그리고 맛살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네. 눈에 보이도록 뜯어주세요. 네. 게살을 그러면 게살 스프니까 만약에 게살을 구할 수 있으면 어떤 식으로 손질을 하는 게 좋을까요? 게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다 이렇게 냉동되어서 얼려서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그냥 살짝 물에 데쳐가지고 네, 사용하시면 돼요. 그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게하고 시금치하고 네. 같이 먹으면 맛이 조금 더 살아나나요? 예, 네, 아무래도 그 시금치의 향긋함하고 네네, 일단 향하고 같이 붙으면 훨씬 더 좋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갑각류 알러지가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게살 습보다는 이런 게맛살 습이 훨씬 더 좋아요. 게맛살 습? 네. 네. 얘는 먹으면 괜찮거든요. 아, 네. 알러지. 네. 저희가 오늘 주제가 또 면역이잖아요. 그래서 면역이 떨어졌을 때 알러지가 많이 생기는데 사실은 제가 장면역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요리하시는 동안에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네. 거죠? 저희 이제 해독하면은 면역 해독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보통은 음식을 뭘 먹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아시는데 음식을 잘 선별해 드시고 안 좋은 거를 안 드시는 쪽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소세지 빵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입서부터 항문까지 이렇게 빈 공간으로 이어져 있다고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네, 그러시면 입하고 항문 부분은 우리 몸의 외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음식이 들어왔을 때 장에서 음식을 걸러서 내보낼 것은 내보내고 영양소는 몸에 흡수를 하는데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이 여기서 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우리 장에서 이렇게 거름망처럼 유해균과 유산균이 딱 그 균형을 맞춰 있을 때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인스턴트라든지 안 좋은 음식을 드셨을 때는 그 거름망에 구멍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나쁜 음식들이 그러니까 나쁜 독소들 같은 게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좋은 음식들을 가지고 식사를 하시면 장면역에 도움이 되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알러지 질환이나
아토피 같은 것도 큰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단 팬에다가 네. 믹스를 한 한 컵 정도 부어줄게요. 그 셰프님은 네. 물 양 조절을 되게 잘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라면을 끓이거나 뭐 이렇게 할 때도 뭐 큰 컵 이러면 어떤 컵을 써야 되는가부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가장 좋은 건 그냥 이용되는 종이컵 있잖아요. 네. 네, 그 컵이 보통 한 컵량 기준이 나와요. 아, 종이컵이요? 네, 그 컵을 이용하시면 머그컵이 아니라 종이컵이에요? 네, 머그컵은 훨씬 더 크죠. 네. 그래서 종이컵 이용하시면 훨씬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을 오려놓으신 다음에 네. 먼저 청주를 살짝 넣어줄게요. 아, 스프에도 아무래도 이 게살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린맛을 네, 비린맛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청주를 좀 넣고요. 물이 끓지 않은 상황에도 먼저 이렇게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렇지. 그리고 아까 물을 입으로 약간 넣고 갈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갈아놓은 시금치를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갈아놓은 시금치 한번 드셔보세요. 아무 맛이 안 났고. 진짜요? 먹어봐도 됩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지금 뭐 따로 간은 하지 않아서. 나쁘지 않은데요? 그 아, 네. 녹차를 갈아서 드셨을 때랑 약간 비슷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맛있는 것 같아요. 그 시금치 특유의 향이 네. 갈았기 때문에 더 많이 이렇게 입안에 퍼지는 것 같거든요. 그쵸. 그래서 요거째로 제 생각에 다른 어떤 요구르트나 아니면 그러니까 요거트 같은 거를 만드셔가지고 이 위에 뿌려가지고 같이 드셔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인데요. 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녹색으로 나와요. 네.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이 습을 비치 습이라고요. 마녀 습? 비치. 비치? 예, 비치가 어떤 게 옥 있잖아요. 아, 옥 색깔과 네. 비슷하다고 해서 비치 습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네. 예. 오늘도 그런 녹색 깨알 습. 네. 예. 아, 네. 좋죠. 자, 살짝 끓어오르는 동안에 네. 계란을 먼저 흰자만 골라내줄게요. 이거 참 어려운데 자세히 보겠습니다. 살짝 거르신 다음에 그냥 네. 껍질로 노른자만 이렇게 살짝 걸어내시면 돼요. 네, 계란을 네. 고를 때요. 계란이 신선한 것과 신선하지 않은 게 있잖아요. 딱 보고 어떻게 구별을 할까요? 계란 껍질만 보고서는 그걸 구별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깼을 네, 때 깼을 어떤 때 느낌이? 이 주위에 네. 그 난황을 싸고 있는 주위에 네. 면백이 굉장히 탄탄하게 네. 탱글탱글 잡혀 있는 게 그게 굉장히 신선한 라인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걸 봤는데 굉장히 신선한 라는 계란 후라이로 이렇게 부쳤을 때 네. 이 노른자를 네. 계속 쿡쿡 찔러도 터지지가 않아요. 오, 네. 그대로 정말요?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가운데 노른자가 탱탱한 게 신선한 계란이라는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네. 네. 하신 다음에 흰자를 이렇게 거품기로 살살살 쳐줄게요. 쳐서 알끈을 네. 끊어줄게요. 이게 이따가 그저 계단 습에 같이 넣어줄 건데 네. 그럼 이렇게 하얗게 눈꽃처럼 피어나오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예. 근데 네. 그 부분이 이 부분 할때 이렇게 이 알끈을 안 끊어주면은 몽글몽글 뭉쳐가지고 고기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알끈을 다 끊어주는 게 좋아요. 한 개만 넣으면 되는 건가요, 계란은? 네. 적당량. 이거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 이거는. 지금 만드는 저 정도 양이면 몇 명이 먹을 수가 있어요? 저 보통 한 분에서 두 분 정도까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끌어오르면은 비치숲 네. 예, 살짝 물을 끄시고요. 네. 이제 간을 해보도록 할게요. 간은 소금. 소금. 예. 그다음에 치킨 파우더 조금만 들어가고요. 치킨 파우더요. 네. 그다음에 후추. 후추. 넣어주시고요. 살짝 저어서. 간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겁나요? 싱겁네요. 네. 그 셰프님들은 보통 이렇게 간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담배 같은 거는 잘 안 피시죠, 거의? 네, 저는 담배를 끊었어요. 아, 원래 피셨어요? 네, 예전에 그 질풍노도의 시기. 올리브가 네.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네.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담배를 피우다가 엄마들이 많이 엄마들이 예. 많이 하는 핑계를 지금 대고 계십니다. 예, 피우다가 네. 이제 네. 어느 순간 아 이러고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네. 끊었죠 담배를. 끊은 지 한 이제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 6년이요? 예. 근데 아무래도 담배를 피시면 이렇게 음식을 맛보거나 냄새를 맡거나 할 때 조금 둔하죠. 네, 아무래도 좀 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확실히 담배를 필 때랑 안 필 때랑은 좀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자, 간을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역시 마찬가지로 전분, 네, 항상 전분. 들어가는 전분. 네, 이게 농도를 잡는 네. 거기도 이대로 사실 드셔도 괜찮긴 한데 네. 걸쭉하게 습 농도를 잡아주시면은 입안에서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혀에서 느끼 뭐, 감기는 맛이 훨씬 네. 더 좋거든요. 그래서 전분으로 농도를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네. 1:1 전분은 네, 물과 전분 물과 1:1 네. 전분은 거의 항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중식에서 좀 많이 쓰이는 편이에요, 전분으로. 근데 그 수프를 만들 때 그러니까 다른 그거에 많이 적당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전분 같은 경우는. 그럼요. 네. 제가 요즘에는 예전에는 양식에서 농도를 잡을 때 이제 치즈나 룰을 이용해가지고 많이들 네. 잡았는데 요즘에 전분 농도 잡는 걸 보고서는 양식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가르쳐달라고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 양식에서 그 전분 잡는 법을 양식당 친구들한테 가르쳐주고 온 적이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1:1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온도가 오르면 네. 부드럽게 온도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근데 보통은 초록색이나 파란색 같은 경우는요. 네. 사실은 건강해 보이는 색깔이기는 한데 식욕을 돋울 수 있는 색깔은 아니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 파란색 계열이 사실 다이어트 음식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가지가 많이 그러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가지를 볶아놓으면은 그 네. 보랏빛이 돋는데 네네. 그 보랏빛이 식욕을 굉장히 억제시키는 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보랏빛도. 네. 네. 그래서 음식을 담아낼 때 그런 거 좀 신경을 써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명 같은 것도 많이 신경을 쓰시거든요. 그쵸. 사실. 네. 이렇게 농도가 좀 이렇게 부드럽게 걸쭉게 잡히면은 아, 네. 이때 농도 아까 잡고 계란 흰자. 흰자를 네. 넣어서 살짝 빠르게 저어주세요. 이렇게. 우와, 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네. 그 꽃같이 이렇게 네. 퍼지네요. 눈꽃같이 이렇게 네. 싹 잡히거든요. 네. 잡힌 데다가 마지막으로 참기름. 참기름. 네, 참기름으로 향을 내주었고요. 네. 와, 맛있겠어요. 그리고 네. 살짝 끓여서 마지막 한 소금 살짝 끓여주시면요. 네. 습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니 보통 아기들 감기 걸리고 저희들이 무슨 큰 병을 앓거나 하고 난 다음에 입맛이 없잖아요. 네. 닭고기 수프를 많이 드시고 뭐 죽을 많이 드시는데 이런 식으로 시금치 게살 수프 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네. 담아내 주시면은 아, 자. 그 계란 흰자가 그대로 이렇게 퍼져서 예. 되게 예쁘네요. 마치 눈꽃같이 보이죠? 네. 네 이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조리법을 또 설화라고 그래요. 설화. 네, 눈꽃. 빛이 설화. 네, 네. 그렇죠. 빛이 설화 게살습. 아, 빛이 설화 게살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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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시금치 계란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완성됐습니다.